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라면입니다. 이 라면이 나온 지딱 30년이 됐는데 그동안 280억 개, 10조 6천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팔린 라면의 면발을 모두 이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5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양이죠. 출출함을 달래준 라면의 역사를 최우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84년부터 라면 전문점으로 신촌을 지켜온 분식집. 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시위 와중에도 학생과 경찰이 이곳에선 종종 싸움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일어나도 촛불 켜놓고 해도 몰려오고 전경들도 앞에서 차 놔두고 도시락이 오는데도 라면 시켜서도 먹고.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라면 한 그릇으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 먹고 도망을 갔대요. 먹고 도망을 갔다고 돈을 더 내놓고 가는 거예요. 경제성장기 라면은 우리 국민을 뛰게 하는 응원가였습니다. 큰 사발 먹고 큰일 해야지. 때로는 어려움을 달래주는 위로곡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지금 우리 곁에는 변함없이 사냥라면. 지난 6월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19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에게 다 같이 미안하다 말하는 건 그가 남긴 컵라면 한개 때문이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은 줄었지만 우리 사회에 배려해야 할 경제적 약자가 여전히 많다는 걸 라면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또 춥고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면 이제 라면을 주로 많이 먹는 편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1년에 평균 76개의 라면을 먹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 규모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오랜 사랑 덕분에 국내 업체들은 굵은 면발에 갖가지 요리까지 접목한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라면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100여 개 국가에 한해 2,300억 원 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